전 직장에서 만난 상사인데 얘기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 둘째하고 우리 애기하고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묻고 싶은 건데 아이가 이 사람 아이 아닌 거 본인 알죠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뭔가 어색해. 인생을 거꾸로 가는 사람 같아. 성함이요? 와, 거꾸로 가는 거 맞네. 잠시만요, 좀 쳐갈게요. 가정이 있어 보이진 않아. 가정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아이가 보여. 있어요. 이런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사연이 있겠지. 아이가 몇 살이에요? 3살이요. 어른이 앞을 서서 아이를 끌고 가야 하는데 아이를 앞을 세워서 본인이 아이를 따라가는 사람 같아. 애기밖에 없으니까요. 본인에게 묻고 싶네. 적절하지 않은 관계가 맞는 거죠? 전 직장에서 만난 상사인데 애기가 생겼는데 상대방은 가정이 있고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집 둘째하고 우리 애기하고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야, 근데 대단하다.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누나를 깜짝 안 하고 당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? 내가 맞은가라면 주먹 날랐을 것 같아. 발사했어, 발사.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본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니야. 부모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. 아이고 어떡해요. 얘기하고 난리 나겠죠. 네. 애기를 보러 자주 와주기도 하고 양육비 겸 생활비 겸 돈도 많이 붙여주고 해서 그냥 별 문제 없겠다.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. 또 뭐 미래 곧 뭐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뭐 금방 이혼하고 나랑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근데 한 석 달, 넉 달 전부터 뭔가 약간 이제 이상한 거예요. 막 잘 오지도 않고 전화도 피하고 은근히 막 생활비, 막 양육비도 줄고 애는 코고 하는데 막 들어갈 돈은 막 한두 푼이 아닌데 막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답답을 하기는 했어요. 뭐 이혼 언제 할 건데, 뭐 언제 나랑 할 건데 하겠는데 뭐 대답도 약간 시원찮고 저 말고 막 딴 여자 생긴 것 같고 막 그래요 지금. 첩이 첩골 못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분 네. 성함하고 생년월일 알아요? 네 알아요. 이름? 지금 내가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한테 묻고 싶은 건데 네. 아이가 이 X라는 이 사람 아이 아닌 거 본인 알죠? 네. 근데 왜 이 사람, 이 남자의 인생을 왜 흔들려고 작정을 했어? 아 너무 잘 살길래요. 지금 본인이 아이에게도 이 남자분에게도 굉장한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야. 이거 큰 죄야. 씨는 지금 겁이 나는 게 내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본인이 지금 불안한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이걸 알아서 미안하다는 내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. 본인 인생을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닌 거야. 아이를 앞세워서 왜 죄를 짓고 왜 잘못을 하려 해? 아이는 죄가 없잖아. 더 이상 이 사람 흔들지 마세요. 본인에게는 그래도 본인이 지은 죄, 잘못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거듭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. 그리고 이분한테 정중히 사과하고 마무리하세요. 그리고 아이를 위해 살아, 본인 인생을.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행색머리를 보면 이 아이도 본인은 내려놓을 사람이에요. 본인의 인생에 무거운 가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할 거야. 그럼 가방을 바꾸거나 가방을 내려놓겠지. 씨는 지금 이 상황에 죄로 끝내세요. 본인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계기로 생각한다면 본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. 그 순간으로 이번 생은 실패예요. 아유 답답해. 어떻게 하고 싶었나 씨는? 아직 그 사람은 모르니까 저는 인지재판이라도 해가지고 애기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랑 다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싶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. 불가능해. 그 소송을 본인이 시작을 하는 순간 네. 본인에게 오는 관제는 어마어마해. 아예 시작할 수 없는
일이야. 본인이 원하는 걸 하려면 유전자 기록부터 들이대야 될 텐데 틀린데 뭐 어떻게 할 건데? 뭘 바탕으로 본인이 갈 건데? 본인의 생각과 마음? 뭐 얘기를 저 혼자 갖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. 상대방도 자기 얘기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양육비랑 생활비랑 준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막 저 혼자 그걸 오롯이 다 감당하라고 하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자기도 잘못한 게 있고 이게 다 오롯이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. 같이 한 거지.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이 아이에 대한 문제를 왜 이 사람한테 자꾸 전가를 해? 이 사람 애가 아닌데 왜 그래? 이 사람 무슨 죄인데? 본인하고 어떤 잠자리를 했다는 거 그 이유 하나? 네. 이 사람 말고도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. 본인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던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. 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? 아니야.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. 이 사람이 지금 소원해지고 본인한테 시간을 두고 본인 연락을 안 받는 이유가 어떤 단서를 잡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. 이 사람이 지금 딴 여자가 있어서 그런 거 전혀 발뺌을 하려는 게 아니야. 이게 내 애가 맞나? 본인의 낯설음에 자꾸 이 사람이 하나하나를 더듬어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. 아니 알 수가 없을 텐데. 어떻게 알 수가 없을까? 단순한 혈액형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걸. 이 사람도 이혼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다 그 말 믿은 거죠, 저는. 이 사람이 본인에게 이혼을 하고 돌아오겠다. 네, 저한테 그렇게 약속했어요. 근데 그런 약속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아.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래서 본인이 이런 볼모로 잡았다는 거 처음부터 뭐 다 잘못된 거야. 그 사람 왜 흔드냐고. 본인이 흔들었잖아. 이 X라는 사람, 좋은 사람으로 그냥 끝내주세요. 이 사람이 칼 가기 시작하면 본인 감당 못해요. 저랑 얘기는 어떡해요? 응? 뭐 벌이도 없고 아무것도. 응, 그 본인 사정이고 감당 본인이 하세요. 어떻게 이렇게 젊은 친구가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실행으로. 난 너무 끔찍해요. 더 이상 씨한테는 할 얘기가 없어요.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처신하세요. 난 분명히 본인에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에게 드렸어요. 잘 가세요. 안녕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당황스러워. 당황스러워.